이번에는 트리밍된 서피스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서피스를 이 정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피스를 트리밍하기 위해서 원을 이 정도 하나 만들어주고 또 원을 이쯤에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걸 한번 대충 또 이렇게 뭐 비슷한 형태로 그러다가 클러스 그렇게 주겠습니다. 원형으로 여기는 원형입니다. 원형 말고 형태가 비슷하니까 네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가서 약간 둥근 사각형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좀 트리밍을 여러 개할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지금 서피스가 하나인데 얘를 서피스를 트리밍하기 위해서 트림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커팅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전체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이제 트리밍 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안쪽, 원 안쪽을 클릭해서 트리밍해주고 여기도 클릭 그리고 이쪽 영역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 서피스는 트리밍이 네번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이제 커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트리밍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라이트 클릭해주고 여기에 커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일이 커브 선택하기 불편하니까 일단 여기를 클릭해서 다 보이게 하고 일일이 커브 선택하기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여기 커브들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 둘셋넷 모두 선택된데 얘들 컨트롤 H를 눌러서 Ctrl QH 키를 눌러서 감춰주겠습니다. 지금 이 서피스는 여러 군데 트리밍된데 이 트리밍된 것을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언트림이란 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서피스 메뉴에서 서피스 에디트 툴, 서피스를 편집한 툴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언트림 네 종류가 있습니다. 언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언트림을 선택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지금 트리밍된 오브젝트에는 여기 엣지가 있고 바깥에 엣지, 이쪽 엣지, 여기도 원으로 된 엣지 여러 엣지가 있는데 언트림 시키고 싶은 엣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즉 여기가 트리밍된 엣지입니다. 여기도 트리밍된 엣지 이렇게 트리밍된 엣지 중에 다시 원래 상태를 복구하고 싶은 엣지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복구됩니다. 예. 원래 상태로 다 복구되는데 얘 하나 클릭하니까 한꺼번에 다세 개가 원래 상태로 복구됐습니다. 언두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하나 클릭하면 여기 all similar가 yes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비슷한 지금 여긴 다 홀입니다. 구멍 형태로 트리밍을 해줬는데 여기 구멍 형태로 트리밍된 엣지를 클릭해주면 얘도 구멍 형태로 뻥 나는데고 여기도 뻥 뚫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all similar yes로 되어 있어갖고 한 번에 다 하나만 클릭해도 같이 언트림 됩니다. 이런 걸 방지하려면 all similar를 no로 해줍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언더하고 또 여기 옵션을 보면은 keep trim object가 no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원을 이용해서 트리밍했는데 얘를 yes를 해주면 트리밍한 오브젝트는 보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뚫린 공간은 막히는 대신 즉 언트림 되는데 이 커브는 원래 여기를 뚫었던 커브는 그대로 보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바로 트리밍한 오브젝트를 보관하겠다. 여기를 yes를 해주면 됩니다. 여긴 내비두고 작업을 마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트리밍 작업이 끝납니다. 다시 컨트롤 Z. 옵션 때문에 좀 헷갈렸으니까 다시 서피스 메뉴에서 서피스 에디터에서
언트램을 갑니다. 이 언트램 명령 기본적으로 서피스가 갖고 있는 엣지 중에서 다시 이 서피스가 갖고 있는 엣지 중에 트림된 엣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가 갖고 있는 트리밍된 엣지 중에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싶은 트리밍된 엣지를 클릭해주면 바로 원래 상태로 복구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트리밍 시켰으니까 라이트 클릭. 그럼 이렇게 트리밍 된 것이 모두 복구됩니다. 컨트롤 Z 하고 이번에는 다른 메뉴, 서피스 메뉴에서 언트림 보더. 트리밍 된 엣지 중에 서피스의 가장자리에 있는 엣지만 복구하고자 할 때, 이 언트림 보더를 이용합니다. 얘를 선택하고 지금 보면 언트리밍 시키고 싶은 페이스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서피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트리밍 됐던 부분이 복구됩니다. 다시 컨트롤 Z. 언트림 보드란 명령은 언트림 보드란 명령은 서피스 엣지 중에 가장자리에 여기도 트리밍된 엣지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트림 보드란 것은 안쪽은 신경 안 씁니다. 서피스의 내부는 신경 안 쓰고 바깥쪽 가장자리 중에서 트리밍된 엣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복구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서피스 메뉴에서 트림 보더 선택하고 언트리밍 시켜주고 싶은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여기도 트리밍하는 오브젝트를 보완하고 싶으면 예스를 해주면 됩니다. 라이트 클릭하면 여기 부분만 서피스의 가장자리 중에 트리밍된 엣지만 복구시켜줍니다. 컨트롤 Z. 요거와 반대로 이 서피스가 갖고 있는 트리밍된 엣지 중에 안쪽, 내부에만, 즉 가장자리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엣지만 복구시킬 수 있는데 이 서피스에서 언트림 홀입니다. 이 홀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이 보더는 테두리에 있는 트리밍된 엣지만 복구할 때는 언트림 보더, 언트림 홀은 서피스 내부에 트리밍된 엣지만 복구하고자 할 때.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트림 홀을 선택하고 언트리밍 시키고 싶은 페이스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서피스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장자리는 복구되지 않는데 안쪽, 이 서피스 안쪽에 있는 트리밍된 엣지들은 전부 원상 복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하고 이번에는 언트림 올이 있습니다. 이 언트림 올 같은 경우는 선택한 서피스에 트리밍된 엣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부든 가장자리에 있던 모두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언트림 올. 언트림 시키고 싶은 페이스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서피스가 갖고 있는 트리밍된 엣지들을 모두 가장자리에 있던 안쪽에 있던 모두 복귀시켜줍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명령이 바로 onTrim All이라는 명령입니다. 각각의 명령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